탤런트 선우용면 씨가 아들을 장가 보낸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슬하의 아들 딸 각각 하나를 두었는데요. 딸은 90년대 초 가수로도 활동했던 최현재 씨입니다. 한번 이혼의 아픔을 겪은 후 미국에서 불임 전문 한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금융계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 남성과 재혼해서 아들 하나를 두었지요. 남편은 우연히 공항에서 최현재를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시하였다고 하네요. 한편 아들이 마흔이 넘어도 장가를 안 가서 속을 썩였는데요. 당시 고정 출연하던 세바퀴의 아들과 동반 출연해서 선우용면은 아이유 복장으로 아들에게 아이유의 잔소리 노래를 개사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게 통했는지 이듬해 결혼의 골인. 현재 아들 딸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